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 AWL 시즌2 대망의 3-4위전과 결승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콜리 김성수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의 인드라 박성근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드디어 3-4위전과 결승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야, 네. 진짜 날씨도 한풀 꺾였는데 네. 아, 이제 리그도 이제 마지막 정점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막바지네요. 자, 3-4위전과 결승전. 3-4위전은 네. BO5 그리고 결승전은 BO7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늘 좀 오래 할 수도 있겠는데요. 쭉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원사이드 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3-4위전 결승 통틀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오늘 10경기를 이상으로 보는데 네. 와, 오늘 재밌는 경기 좀 양질의 경기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3-4위전이 조금 많이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네. 결국 노재욱 선수가 임피 선수를 상대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물론 최근 전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 없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최근 전쟁이나 이런 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임피라는 그런 정말 우승권 네. 선수를 상대로 거기다가 지금 물이 오른 상태에서 그 정도 전적이면 충분히 비비거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일정 그리고 선수 프로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위전 인피 선수 대 루시퍼 BO5 그리고 결승전 린데 포커스 BO7입니다. 이게 린데 포커스 선수의 경기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해설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종족전에 특정 선수 두 명의 매치업을 할 때 제가 하는 고정 레파토리 멘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원래대로라면 린과 포커스가 누가 상점 타이밍이나 버로우 타이밍을 서로 맞춰가면서 자기 빌드를 맞춰가면서 사냥을 할 것이냐 찌를 것이냐의 그 가위바위보 싸움 네. 이런 거를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린 선수의 그 4강 인피전의 경기를 보고 이거 파시오 확률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원래 오후제 옛날에 파파빌드라고 파시오로 압박하면서 하이오로드 소환물로 한 번 더 압박하면서 상대 아테크 제대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투비스 레드로 끝내는 그런 빌드가 정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거의 최근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단단해질수록 그런 빌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언나전의 가골 빌드 네. 이런 것들은 점점 안 통해요. 근데 린 선수의 파시어 칩튼을 보니까 꺼낼만하다. 뚫을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꺼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불마 대 불마 싸움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파시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시어 대 불마 싸움도 파시어를 뽑았을 때 흔한 일이에요. 네. 파시어 대 파시어가 나올 수도 있는 파파전. 네, 정말 신기한 매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한번 해보죠. 자, 플레이어 스탯 3-4위전입니다. 결승전 아니고 3-4위전이에요. 아, 지금 노재욱 선수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폼이 여기에서 네. 타이틀 한 3위 정도 서드 하나 네. 찍어주면 메이저 서드 하나 찍어주면 모양새 예쁘거든요 지금. 그렇죠. 4, 5, 8, 4니까 거기 3 하나 딱 찍혀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5, 8도 사실 5에서 8등 그 하이라운드 그 상위라운드에서 이제 안 추리는 거죠 순위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게 순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은 거고 네. 임피 선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굳이 말하면 입 아프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최근 전적을 갖다 붙여놔서 그렇게 화려하게 안 느껴지는 거지 네. 이 선수 거 끌어다 오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전적이 그런데 이 두 네. 선수가 상대 전적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아요. 4-2 기존 계속해서 루시퍼 선수가 상대에 왔었던 상대 전적 거의 9-0 뭐 압도적이었거든요. 사실 9-0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루시퍼 선수가 그만큼 좀 뭐랄까요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리그 우승권이 아니더라도 리그 하이라운드에 올라오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우승권 선수랑 9-0 스코어가 나오면 안 된다. 아... 그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네. 루시퍼 선수의 최근 어떤 기세를 봤을 때는 그 벌어졌던 승률이나 그 쌓아온 전적들이 점점 비슷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네. 나이가 40까지 차면 점점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인피 대 루시퍼 오크 대 오크전보다 이제 보는 맛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오크 대 오크전 하면은 저번에 봤었던 플라이 선수랑 포커스 선수의 불마 불마전 있었죠. 네. 예.
불마불마전만 봐가지고 네? 이거 말고 파시오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난 건데 네. 플라이 대 포커스 선수 경기가 3-2로 포커스가 이겼어요. 겨우겨우. 그렇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포커스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아~ 플라이를 잡긴 했는데 네. 플라이를 씹어먹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아~ 힘들게 어렵게 이긴 느낌이었어요. 원래 네. 포커스의 그 단단함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나 오후전의 폼이 지금 오늘 박준 선수에게 나오면 네. 완패예요. 완패일 것이다. 더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또 포커스하면 좀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컨디션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야지 결승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라스리프즈입니다. 자 그러면 임피 선수 대 루시퍼 선수의 첫 번째 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2 3-4위전 첫 번째 세트 라스리프즈입니다. 자, 한 시진영의 파란색 휴먼 임피 선수고요. 네. 일곱 시진영의 빨간색 언데드 루시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피와 TH 영영영 선수는 색깔이 달라요. 아, 색깔 자체가 정말 절친이고 같은 국가의 같은 종족이고 같은 상이라우더 선수지만 네. 색깔 자체가 달라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재욱을 상대이기 때문에. 노재욱과 TH 영영영 선수의 경기가 이번 AWL에서 어떤 경기가 이번 이 맵에서 있었냐면 네. 노재 선수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말 휴먼이 무너질 정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 TH 영영영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타워 타이밍이나 타워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네. 테크 자체는 밀리지 않았는데 그냥 디시러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피가 더 단단한 유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대회 그 경기를 안 봤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노재 선수의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게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그대로 타이밍을 잡고 압박을 한다면 충분히 임피 선수가 그거에 맞는 타이밍에 타워나 이런 태클 좀 미루더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루시퍼 선수가 상대방이 휴먼일 때 이제 드레드로드를 먼저 꺼내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은 그 아마조니아에서 네. 반짝 꺼낸 건데 네. 그때 분명히 굉장히 TH 영영 선수가 유리한 게임인데 사실 호크 가서 약간 말린 것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호크 안 가고 그냥 플라이머신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어차피 드레드로드가 이제 수험이 패치가 돼가지고 플라이머신이나 CGNG에 들어가서 데미지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선용이 패멀만 성공하면 드레드로드가 수험으로 잘 수비만 하면 어떤 병력도 휴먼의 러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게 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루시퍼 선수가 잘한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선드레드를 예전에도 잘 썼거든요. 네. 근데 TH 영영영이 선드레드에 대한 그런 대처가 미흡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안 하던 거니까. 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충분히 이게 약간 언데드 무너질 수도 있었던 게임인데 결국 받아 먹히면서 드레드로드가 임팩트를 찍히고 그리고 대나랩까지 오르면서 패배를 한 거죠. 네. 자 에콜라이트까지 대동을 해서 프리스트 사냥을 해주고 있는 바로 위에서 사냥. 네, 지금 사냥 보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게 네. 에콜로 트래퍼를 때려가지고 이제 프리스트의 하이 프리스트의 힐을 강제로 유도하고 네. 하이 프리스트를 이제 때리는 거죠. 지금 경험치. 네. 해골이나 대나가 옆에 있는 걸 때리기엔 집이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에콜이 초부로 톡톡톡 건드려도 아~ 그거에 이상가는 오버되는 힐을 넣는단 말이에요. 거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센스 있는 플레이, 꼼꼼한 플레이.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냥터의 선택도 보통은 언데드가 자기 쪽 거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휴먼 쪽 거를 먹었고 거기서 나온 아이템이 센트로드예요. 시작이 너무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첫 경기의 시작이 좋으면 첫 경기의 결과로 이어지잖아. 어? 라지콜 라지콜 미치겠다. 자, 첫 경기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임피 선수가. 그러니까 노재욱 선수의 그런 것들 압박 이후에 휴먼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먼이 딱히 불리하지 않았는데 디스러시에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게임을 보니까 뭔가 내가 타워를 좀 더 투자하고 디스를 막을 준비를 하면 탱크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 1경기 때 기습카드 꺼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지금 라퓨에서 라지컬은 와 이거 덕분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를 안 하니까 아까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네.
당연히 패머리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한 번 더 확인. 네. 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노재욱 선수가 꽤 좋습니다. 컨디션이 지금. 자, 상대방이 어떤 걸 하는지 확인을 했고 상대방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크메이즈 체력을 빼고 놓기도 했고요. 아, 노재욱 선수 괜찮은 게 결국 임피 선수가 지금 라지컬을 꺼내든 거는 좀 심하게 과하게 포장하면 네. 언나전에 키퍼 선키퍼 이런 느낌이에요. 선키퍼 선시연 이런 거 나왔었잖아. 5원전에 5원전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또 트래퍼가 트롤 진짜 쿨하네요. 핀드가 묶였으면 보통 코인 한 번 주다가 포기하는데 네. 그냥 밑에 사냥 시작했어요. 아니 생각도 없이 네. 그냥 버렸어요 그냥. 아 핀드 잡히기 전까지 좋았는데. 핀드 잡히자마자 갑자기 이거 지금 불편해졌죠. 아 밀리샷 돌리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물론 이제 패스벌티를 먹는 휴먼을 많이 봤죠. 네. 거의 근 한 5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사실 예전에 언데드한테 라지컬이 정석이었던 시절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박세룡 선수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돌격푸라는 뭐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네. 쇼브라는 아이돌 유명했던 선수고 뭐 텐시너라 이런 선수들도 뭐 라지컬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 라지컬이라는 게 페스티벌티를 휴먼이 어려워하던 언데드 압박에 시절에 이제 라지컬 선택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언데드가 막 힘들어 하다가도 50병력이 나오고 5부를 끼면 70라지컬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지컬이 빨리 가서 언데드가 뭔가 정말 딱딱딱딱 갖춰지기 전에 안 가면 점점 뭔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휴먼이 네. 점점 체계차이가 벌어지는. 왜냐면 라이플은 205원 어부미네이션은 240원 굉장히 안 나죠. 네, 비싼 유닛인데 밥값을 못 한다는 건가요? 티어 차이가 심하잖아요. 네. 티어와 3티어 차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플은 네. 1티어 유닛이에요.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거의 뽑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수가 3, 4인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 두 배 정도의 느낌? 가성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부미네이션이 한 4개, 6개 쌓이고 최근 선수들이 또 3영웅 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야, 언데드가.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임피 선수 지금 자기가 센 2티어 타이밍 이때 센터 다 먹고 타이밍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라드컬을 꺼내든 건 먼저 좀 칼을 뽑아야 된다. 네. 네. 자, 리치 합류하면서 핀드 두 개와 함께 상대방이 탄행할 때 뒤쪽 노립니다. 자, 라이플맨 한 기 잡혔고요. 아메도 조심해야 돼, 아메도. 쿤맨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이피 선수 홀 지금 던졌어요. 늦었어요 너무. 센트리워드로 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운틴킹 죽을 뻔했고요. 이게 되게 운도 중요한 게 게임이라는 게 네. 보세요. 내가 딱 멀티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때 상대가 온 거야. 오 마우티킹 마우티킹 안 죽을 거 알고 때리는 거죠. 킥당 25를 채우니까 때리는 게 안 아프니까요. 네. 일단 프리스를 때리다가 이거 뺏었어요. 이거 뺏었어요. 마나슬림한테까지. 아까 본진 라지컬이었다면 당연히 타이밍 잡고 상대가 오수고 서드 나오기 전에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어째 멀티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나엘전처럼 힘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진 플레이해가지고 인구수 70까지 끌어올려도 50명이 진다. 물론 CH 영영이나 임피 선수의 라지컬은 달라요. 좀 무시무시하긴 해요. 근데 과연 멀티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뭔가 예를 들면 그리폰 이런 게 섞이지 않는 선에서 단순 라지컬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언제든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왜 패멀밖에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이미.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왜 라지컬을 안 하는지도 알 수 있을지도요. 자 일단 대형 만화 포션 상점도 2차타이밍 언데드가 뺏었고 거기다가 지금 자기 거 먹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3티어를 지향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피해는 안 보는 그걸 지금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센터 지원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센터 한 군데 내가 뺏었으니까 내 걸 나중에 먹을 수 있는 내 걸 지금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언데드는 오브 끼기 전에 싸우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와 MP. 그렇죠. 거기다가 뭐 해골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서치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센트리워드를 바꿔왔기 때문에 상대가 멀티가 돌아가는 타이밍이나 펌피 가는 타이밍 이런 걸 다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사냥 끝나지 않았고요 인피 선수는. 그러니까 굳이 조심해야 된다면 저는 리치가 무적 포션을 들고 있는 정도?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볼트 1회볼트 점사로 라지컬 만약에 리치 노리다가 네. 리치가 뒤에 있잖아요. 네. 실패하면 끝나요 게임이. 아... 근데 실패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윈드환드가 있어요. 띄워놓고 그러니까. 아이템은 아 카드가 인사이드 좋아요, 파이프 좋아요 좋아요. 볼트 던지고 라지컬로 점사해갖고 리치가 피가 100 남았는데 네. 당연히 살리겠거니 하고 코일을 던지려고 내나 하다가 윈드 뜨면 아... 리치 죽고 화력이 한 30%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레인저 서드로 뽑아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합니다 루퍼. 자 지금 멀티 멀티에 뭐 패머리 아니기 때문에 뭐 타워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12클러. 네 지금 멀티가 뭐 이렇게 단단하게 견고한 게 아니거든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요. 아 이거 슈먼 힐스 한 장 없나요? 자 이거 아케인 타워 하나만 힐스 되면... 한 장 없나요? 힐스 한 장? 한 장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포탈 위험하게 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안전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게 지금도 이러면. 저 뒤에 있는 저 누더기 저 어붐이 쌓이면 자 시작하자마자 한 기씩 끊기고요. 아 지금도 어붐이 한 기인데 도망가잖아요. 잡혔어요. 아 라지컬 거기다 라지컬이 아니라 중멀 라지컬 사장된 전략. 힘싸움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티도 포기하기 싫은데 상대방은 이미 진영 50병력 네. 이미 50병력의 강력한 언데드야. 사장된 전략을 인피가 왜 꺼냈냐면 노즈욱이 지금 패발 먹는 슈마한테 최근에 강했고 네 아 누가들 변수예요. 트랩 블리자드가 아니 블리자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크맨 조심해야 돼요. 라이플 잘 뺐죠. 아, 야 이걸로 임신공을. 아 이게 조금만 더 언더드가 이 시간에서 뚫었는데. 네. 지금 뛰었네. 아 망했어요. 윈드한테 너무 좋아요. 자 임신공 빠져나갈 길이 있고요. 자 하지만 와 안쪽에서 클라이드. 윈다나라 게임이 끝났어. 리치를 노리는 게 아니라 데스라이트를 노리면서 아니 지금 멀티먹을 휴먼 인구수가 기껏해야 몇이었나요? 아까 50정도 넘었단 말이에요. 서로 비슷한 병력이었는데 데스라이트 바로 사서 왔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시간 RTS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턴제 게임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턴제 게임이에요. 네. 그런 턴이 뭐냐면 내가 이걸 점사했을 때 상대가 이걸 점사했을 때 그걸 코일로 살리냐 마냐의 싸움 턴. 이런 거거든요? 네. 윈드한드가 턴의 변수예요. 상대가 볼트를 던지고 혹은 크랩을 찍고 나서 무언가를 이렇게 지금 점사하잖아 핀들을. 네. 그럴 때 그걸 코일로 살린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윈드한드가 계속 끼우니까 한 턴을 세 번 뺏긴 느낌이에요 지금. 자 아 이거 차이 나죠. 와 이거 이러면 좀 웃긴 게 박준 선수가 파시아 집튼 원어원 빌드를 거의 다 꺼냈잖아요. 네. 인피도 1경기 이렇게 잘 풀려버리면 네. 원래는 기습적으로 한두 판 하려고 했던 건데 쭉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먹히네 이러면서 거기다 더 인피 선수가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노재욱이 이번 게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치어 타이밍에 휴먼의 병력을 끊으면서 밀어내고 3점을 먹었어요 노재욱이. 정말 좀 더 센 타이밍에. 네. 그리고 나서 노즈 선수가 오브리키로 다크엔저를 뽑는 그 약간의 텀, 약한 텀. 그때 최대한 피해를 안 입고 오거 로드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은 웬만하면 엎어져 이겼어야 된다는 거죠. 연구소 용캠 쪽 사냥하고 있는데 자 디스트로이어가 있으네요. 물론 파시어를 우리가 쓰는 이유도 이제 패치 이후에 파시어가 좋아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라이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라이플 쓰는 건데 와 이거 충격적인데요. 거기다가 라지컬이 부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서프리를 5대5로 섞는 네. 라지컬을 선호하는 편이고 리프레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서 배제 아예 없이 온리프리스트 컨트롤로 다 살리는 플레이 네. 그거를 즐겨 하는데 지금 임피 선수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죽음의 잭 활용하면서 테러 그냥 좀 긁히는 느낌이에요. 휴먼 입장에서 아프지도 않고 자 포탈 탑니다. 임피가 네. 지금 이거 옛날에 이쁘게 지금 노바 다 맞았고요. 그러니까 서드가 지금 그거잖아요. 다크렌저잖아요. 네. 예전에 클립트로드였어요. 그러니까 임펠로 다 띄우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노바가 데미지만 칠링 효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칠링 효과 풀릴 때 또 임펠. 자 근데 선더크랩이 아픕니다. 네 마킹 어글 제대로 끄는 거 보세요. 마킹이 딱 야들야들하게 덤볐다 빠졌다 노리지도 아 부족 포션 두 개 들고 있고요. 자 마나 충분합니다. 마운티킹 더 붙진 않고요. 임피 경기 이거 지금 와 이런 사실은 우리가 패치 이후에 볼트 코인 게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진짜 선수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네요. 흐름의 변화를. 네. 저는 워스리 선수들은 어떤 게임,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 선수들이 네. 이 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e스포츠에서 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와. 근데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외국 선수들도 그렇고 유럽죠. 변화에 지금 뭔가 받아들여요. 네. 이거를 너무 민감해하지 않고 그래 수용. 내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블리자드를 바꾼다는 얘기는 언데드 찔러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일꾼 좀 잡히면 뽑으면 되죠. 홀리치 부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러면 어부미네이션 최소 3개 쌓여야 돼요 지금. 최소 집안에 기지를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죠. 블리자드 슈르륵 슈르륵. 자 그 레벨이 아직 지금 30개 블리자드인가요? 와 이거 자, 이거 돌아옵니다. 이거 포탈 공격적 탈 수도 없고 어떻게 타야 되나 이거. 어부네이션이 너무 적어요. 찍힌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덤비지 말고. 자 블리자드가 하늘에서 슈르륵 슈르륵. 아 옵시 위주로 뽑아요. 왜냐면 옵시가 필요한데 옵시를 디스로 다 띄워가지고 네. 지금 결국 옵시를 디스로 띄웠다는 얘기는 옵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옵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부미를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부미가 없다는 얘기는 인피랑 못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옵시도 필요하고 어부미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부자 아니면 부자 아들 아니면 장난감 두 종류 안 사줘요. 아 그럼요. 네. 하나는 통일을 사주죠. 그렇죠. 남이 쓰던 거 중고로 사오던가 아니면 형이 쓰던 거 주든가.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그 라지컬의 종류가 네.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반반 비유 50대 50 소소프리를 그리고 리플라이 선수 같은 스타일은 온리프리 그리고 지금 이 선수가 놀라운 혹시 선수의 지금 장점이 뭐냐면 네. 소소 슬로우를 계속 강제로 필요할 때마다 걸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서드 쓰듯이 팔라딘 영웅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리 전체적으로 슬로우 걸어봤자 어차피 디스의 만화랑 체력을 채워주는 그냥 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보다 상대한테 등을 보였을 때 그거 유닛마다 그 슬로우 거는 거예요. 하나씩 자기 검사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마치 풀이 네 마리 소서 네 마리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걸 풀이 네 마리 소서 한 마리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극한의 효율 대단한 거죠 지금. 그건 라이플도 당연히 공협일 테고. 네 공협이죠. 안 봐도 공협이죠. 아 노재 선수의 멀티가 몰래 멀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긴 한데 네 서드가 좀 저는 아쉬워요. 서드가 네 이 다크레인저보다는 뭐 결과적으로 크립트로드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예전 클래식 스타일로 상대방이 클래식하게 들어오니까 이쪽도 그렇죠. 원래 패션도 돌고 돌지만 맞춤으로 네. 하는 거 맞춤으로. 자 이제 어부미네이션이 3기까지 충원이 되고요. 아 근데 노재욱이 진짜 연기를 잘해요 지금. 아직까지 내가 멀티가 있다는 뉘앙스를 안 줘요. 야 이거 맞고 들고 가는 생각인데 가는 순간 휴먼이 휴먼 그 뭐야 뒤잡아야 돼요 뒤 언데드. 자 뒤잡아야 돼요. 저거 보면 바로 휴먼 강하거든요. 뒤잡아야 돼 뒤. 자 확인했죠. 뒤잡아서 못 가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뒤쳐지는 제발. 뒤쳐지는 프리스트 같은 거 코바로 잡아야 돼 지금. 자 지금 안 가나요 안 가나요. 자 코바 가죠 코바 가죠 코바 가 프리스트. 그렇죠. 아 노재욱 이게 바로 15년 전부터 노재욱이 루시퍼 대망이라 불렸던 플레이예요 이게. 아~ 코일 로마 이게 언더드의 로마. 언더드가 모든 종자의 로망이었는데 네. 이 언더드가 왜 이 로망이 사라졌냐면 오크 전에 막 링크 걸려서 코바 너도 딜도 안 들어가고 안 죽고 휴먼 전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새. 네. 시즌지 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드가 막 코바 쓰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재미가 없었단 말이야 최근에. 자 볼트 던지면서 선더크랩까지 있어요. 사일런스 때문에 선더크랩 안 됐고요. 자 그렇죠. 매지컬 점사 좋아요. 매지컬 하나씩 끊는 거 좋아요. 자 딜 들어갑니다. 아 선더크랩 블리자드 아파요. 잡혔고요. 선더크랩 블리자드 아파요. 아크메이지 뺀타임 예술인데요. 아크메이지 무적 포션까지. 아, 자 어부미니즈 녹습니다. 녹아들어요. 이선수 컨디션 좋은 게 네. 한 대 맞으면 뭐가 맞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자기를 어떤 걸 노리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인피 선수의 병력이 자 아 좋아요. 집중력 좋아요. 거기다 멀티 돌아가잖아요. 막았죠. 인피가 아까 굉장히 유리할 때 만약에 상대 멀티가 지어지는 걸 알고 있었다면 갔으면 끝났어요. 네. 근데 노지혁 선수의 연기 때문에 결국 하다가 지금 시간을 줬거든요. 시간을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어분이 쌓이면 노재욱 오늘 노재욱 요새 왜 이러죠? 연기파 배우. 예. 네. 저는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같았어요. 언데드자 언데드. 아하. 악마 루시퍼. 네. 대마왕. 끝부분 가지 못하도록 하나 하나 코바로 잘라 먹고. 그렇죠.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사. 그렇죠. 네. 네. 잡는 대상은 프리스트였습니다. 많은 네. 그래도.
와 노지호 이거 기어왔어요. 오브미 네 그 한 네다섯 개 물론 라인에 쓴다고 해도 블리자드로 스킬 박혔으니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지만 네. 오브네션 쌓이고 지금 내려가 타거나 이 땅 안에 싸우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코바로 이렇게 똑똑. 좋아요. 예전에 왜 라지컬이 쓰이다가 사장됐는지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면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면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단순 라지컬로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유닛이 뭐냐? 스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폰 같은 게 필요해요. 그리폰이 필요하다. 근데 특허 없잖아요. 안 올리죠. 네. 왜냐면 자기가 아까 이겼다 생각했어요. 올릴 수 있는 캐슬 누를 타이밍이 지났어요 이미. 자 인비지 마킹. 자 나왔어요. 자 볼트 던지고. 안 돼. 블리자드 블리자드 블리자드. 인스 살렸어 인스 살렸어. 아 큰일 날 뻔했죠. 공격 코인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자 그레인저. 맞고요. 아 트랩 맞은 거. 자 그레인저. 아 그레인저 살렸어. 아 컨트롤까지. 미치겠다. 아 여기서 제플리를 쓴다고요? 이게. 상대가 등을 보였을 때 이렇게 코바로 하나씩 잡는 거 괜찮아요 이제까지. 네. 근데 전면전이 시작했을 때 공격 코인은 안 돼요. 아까 제가 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턴제에서 코인이 한번 없으면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도 다크렌저가 왜 죽었냐면 첫 코인을 공격으로 던져가지고 리치를 겨우 살렸기 때문에 필수도 사실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쓴 거라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와 자 한 번 더 들어옵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좋은 마킹. 마킹. 부적 부적 있어요. 부적 부적 있으니까 앞에서 끝까지 맞아주면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아크메이지 레벨업 했는데요. 자, 오브니 2성까지 잡았고요. 오,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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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 마킹 잡혔고요. 마킹, 이게 뭐죠? 이게 뭐죠? GG? 어? 뭐라? 어? 아, 이게 GG. 어, GG. 지금 아크메이지가 혹시 포탈이 없었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플린 켜울 때 너무 위험했잖아요. 네. 인베르 포탈이 있으면 보통 포탈로 그린 게 같거든요. 그쵸. 내가 만약 포탈이 없으면 지금 등 막혀 없이 등을 보이면 병력 한 반 정도 끊기고 네. 그대로 질 것이다라는 건가요? 어쨌든 라지컬의 패배인가요? 그렇죠. 라지컬의 패배고 네. 또 하나가 결국 라지컬이 시간을 주면 진다였는데 노재욱 선수가 멀티가 안 들어간 선에서 그렇게 좀 가난하게 시간을 줘봤자 분명히 이건 마킹이나 아크메이지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 네. 스킬 자체도 워젤이 아니라 블리자드였기 때문에 시간을 줘도 슈먼이 유리하긴 사실이었어요. 네. 근데 멀티를 주고 시간을 줬어요. 하... 이거는 분명히 임피 선수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라지컬을 멀티를 안 했으니까 본진 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해골로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멀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멀티가 있나 확인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행로가 바뀌는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피 선수가 상대 멀티가 내려오는 타고까지 완성되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자기가 게임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가면 끝나요 언제든지. 안 갔어요 몰라서.